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덜입니다. 지금 오늘 제 쉬는 날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힐맨 벙커돔 메시스 그린을 샀잖아요. 근데 캠핑장을 지금 여러 번, 두번 정도 가서 썼는데 계속 비가 쏟아져가지고 지금 리뷰를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정보를 또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얼른 찍으려고 지금 쉬는 날 이렇게 가까운 공원 앞에 나왔어요. 일단은 저희가 힐맨 벙커돔 2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본 제품만 구매를 했고요. 기본 제품으로 이렇게 스킨, 메쉬 스킨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가방에 나오는데, 메쉬 스크린, 또 이렇게 지금 요 안에 팩이랑, 여기 보시면, 팩이랑 스트링 이렇게 있어요. 어차피 요거, 지금 가이라인 스트링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구성품은 그럼 이렇게 되고요. 지금 그리고 맨 벙커돔을 쓰시는 분들은 요 폴대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 요걸 갖다가 쓰시면 되고요. 저희는 여기 힐맨 벙커돔 2를 쓰기 때문에 지금 요 기본 제품만 구매를 한 거고 가격은 1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 힐맨 벙커돔 2를 쓰시지 않으셨다면은 풀 세트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제 그라운드 시트랑 또 이렇게 폴대까지 같이 돼 있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가격은 보니까 거기에 인터넷으로 보니까 한 15, 16만 원 정도 사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있는 제품에 맞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설치 금방 끝냈죠? 쫄죠 아주 그냥. 여기가 동네 그 정자인데 사이즈가 아주 그냥 벙커돔 하나 사이즈 올리면 사이드에 조금씩 한 30cm씩 남고 딱 좋네 아주. 저기 하모동천보다 낫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맨발로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매너남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 앉는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매너 있게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모양새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것도 벙커돔 2랑 똑같이 가로 세로 3m 3m고요. 높이는 150cm고, 그리고 뭐, 재질은 그냥 폴리에스테르 뭐, 750D인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40D냐인지, 40D, 40D냐? 40D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재질은 중요하지 않죠? 보시면, 벙커돔이랑 똑같이, 이렇게 가이라인 연결하는 이런 고리가 다 사방으로 8개 지금 돼 있고요. 그렇게 클립 똑같이 돼 있고, 문도 이렇게 전후방, 앞뒤로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두번 써보면서 느낀 게, 벙커돔 2는 이게 굉장히 빡빡해가지고 끼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전에 벙커돔 쓰던 게 지금 하나 뜯어졌어요. 내가 힘을 잡아 당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달래님이 그거는 꿰맸는데, 요거는 그게 약간 유두리가 넉넉하니 끼기 편하네요. 내가 전에 벙커돔을 낄 때는 이거 끼느라고 좀 애를 먹었거든요. 남자들은 이제 손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잘안 됐었는데, 요건 아주 여유 있게 꽂을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죠? 지금 생겼고. 지금 기존에 벙커돔 2를 쓰시는 분들은 뭐 안에 그라운드 시트를 똑같이 체결하면 돼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이고 뭐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랜턴걸이, 랜턴걸이도 양쪽에 똑같이 있고요. 다른 거는 뭐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이 위에 뭐 슬리브 모양이라든가 이런 건다 똑같고 이 메쉬를 일단 보시면은 메쉬가 굉장히 촘촘하죠. 그래서 뭐 웬만한 뭐 조그만 날벌레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대신 이제 단점은 좀 이게 촘촘하다 보니까 바람이 아무래도 조금 환기가 살짝 들릴 수 있겠죠. 근데 뭐 여름에 한철 쓰는 거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면 되는 거고. 바깥에 구조도 똑같아요. 여기 아일렛이 두개 있고 여기 웨빙 이렇게 돼 있고요. 똑같아요.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다른 분야 완전 다 똑같아요. 여태까지
제품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제 장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아무래도 여름에 모기를 저희가 모기나 해충으로부터 괴롭잖아요. 캠핑장 하면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촘촘하고 좋습니다. 벌레가 못 들어오게 하기에는 굉장히 촘촘하고 좋고 지금 메시 상태도 뭐 어디 하자도 없고 괜찮아요. 자, 지금 바람이 부네요. 잘못하면 날아갈 뻔했어요 지금. 지금 저희가 지금 팩다운을 안 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서. 이것도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꼭 팩다운을 해주시고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차하면 날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안에 짐으로. 일단 뭐 여름용 메쉬용으로 쓰는 데는 공간 자체도 저희가 지금 이게 5-6인용까지인데 이게 저희가 일전에 중미산 갔을 때 6명까지 이 안에 들어와서도 뭐 밥 먹고 술 먹고 다 했는데 뭐 전혀 불편함은 없었는데 공간으로만 따지면 그래요. 예. 공간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단점으로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도움 구조다 보니까 사이드가 각이 진 게 아니라 이렇게 도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은 의자에 이렇게 앉았을 때 뒤에 바싹가삼이 머리가 답니다. 예, 머리가. 저희가 이렇게 좌식으로 완전히 앉아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입식으로 의자에 놓고 앉았을 때 이 뒤로 넓게 쓰려고 뒤로 가다 보면 자꾸 여기가 닿아요. 닿기 때문에 그게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허리를 못 핀다는 거. 힐맨 벙커돔을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허리를 쭉 펴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달래님이 키가 작은데도 약간 그 불편한 점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달래님도 고개 하나 불만이에요. 허리가 아프대요. 머리를 숙이고 다녀가지고 150 조금 넘으면서 이게 150인데 천장이. 그래서 이제 뭐 좋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천상 요 사이드에 요 의자를 놓는 그 뒤편 쪽으로는 짐을 좀 놓고 에? 그 짐을 놓는 만큼 공간 앞으로 의자를 놓고 이제 앉으면 이게 큰 무리는 없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만치 나와서 이런 식으로 앉는 거죠. 이렇게 뒤에 짜투리 공간에 짐을 놓고 의자를 놓는 방법으로 그렇게. 단점은 제가 여태까지 쓰면서 단점은 딱 그거예요. 벙커돔 쓸 때나 이거 메쉬를 쓸 때나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다녀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빼면 뭐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뭐 어차피 여름에 요거는 한 계절 쓰는 거라 일단 그렇습니다. 가격은 저희가 10만원 초반 10만 몇천원 주고 산 거고요. 이렇게 벙커돔 쓰신 분들은 폴대 없이 이렇게 메쉬만 사서 쓰셔도 되고 네, 없으신 분들은 딱 풀세트를 구매하셔도 뭐 여름 캠핑할 때 이 정도는 몇 년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솔직히 이렇게 허리를 못 피고서 쓰는 거 그런 거 단점만 크게 신경 안 쓰시면은 이 안에서 뭐 대여섯 명까지는 앉아서 충분히 먹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또 저희처럼 두 명이서 쓰는 경우에는 아주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쉬도 촘촘하고 아주 좋아요. 약간 뭐 더운 거는 감안하셔야 되겠죠. 이상 힐맨 벙커돔 2 메쉬 스크린에 대해서 짧게나마 리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캠핑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 건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설.